스태그플레이션을 좀 테마로 잡으셨는데 사실 앞서 말씀하신 표현대로 설왕설래가 있어요.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해서 네. 경기 침체 속의 물가 상승 지금 국면이 그렇다 아니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. 네. 어떻게 보시는지요? 저는 최근에 이제 증시가 좀 지난주부터 좀 안정세를 좀 띠게 된 요인 중에 하나는 일단 첫 번째로 지난주에 천연가스가 좀 상당히 좀 급락세를 보여줬어요. 어제도 천연가스가 한 4%가 넘는 하락세를 보여줬었는데 천연가스가 좀 하락을 하면서 에너지 관련돼서 어떤 우려감들이 조금 완화된 측면이 좀 있습니다. 물론 유가는 계속 고공행진을 좀 하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원자재까지 같이 들썩였죠. 뭐 구리 가격이라든지 철강 가격이라든지 거기다가 이제 면화 가격 모든 것들이 들썩였지만 어쨌든 이번에 그러니까 상반기 때랑 다르게 하반기 때에 그 에너지 원자재 이런 쪽에 상승을 일으킨 그 원인은 천연가스 쪽이었기 때문에 천연가스가 좀 가격이 좀 안정세를 좀 띄면서 관련돼서 어떤 그 우려감들이 완화가 됐지만 저는 이것을 끝났다라고 보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. 결국에는 상승을 하는 와중에 약간의 조정 기간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그 조정 기간이 끝난다라면 다시 또 추가 상승이 나올 것이라 생각하고 있고 뭐 유가 같은 경우를 기준으로 본다라면 한 100달러까지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. 그러면 최근에 시장이 좀 안정화를 띠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다시 한번 이 에너지라든지 원자재 관련해서 어떤 가격 상승이 좀 나온다라면 관련된 섹터에 대한 관심도는 더 강하게 나올 수 있다. 처음에는 정말 갈까 말까 이런 느낌이었다면 두 번째 상승이 나올 때는 진짜 주도주가 될수 있다라는 분위기로 각오해도 가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런 것을 좀 봐야 되고 또 하나가 뭐 환율은 좀 최근에 좀 안정세를 좀 띄긴 했습니다만 이거 그렇다고 해도 그 1180원대 아니겠습니까? 뭐 1150원, 50원대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한은 계속 환율에 대한 부담감은 계속 나올 수밖에 없고 이러면 또 우리나라는 모든 걸다 수입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물가에 대한 압력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. 그리고 뭐 중국의 그 전력난 이런 부분들이 단번에 해결될 가능성은 좀 적다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어떤 뉴스도 계속해서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뭐 금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. 어저께 그 미국 금리는 조금 이제 떨어지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만은 유럽 증시가 하락 미국만큼의 반등을 주지 못했던 것이 국채 금리 장기 국채 금리가 여전히 강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유럽은 반등을 주지 못하고 약세 마감한 부분들이 있거든요. 그럼 여전히 금리 관련돼서는 계속해서 불안감을 좀 가져갈 수밖에 없다. 그런 부분들을 본다라면 이쪽 관련돼서의 섹터는 꾸준하게 이제는 투자를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시점이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. 뭐 스태그플레이션 관련한 종목들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이 중에서 몇 가지만 조금 차트 보면서 좀 흐름 좀 살펴주시죠. 네, 일단 뭐 오늘 이제 유가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안정세를 띠다 보니까 뭐 SOIL 같은 경우는 한 2%, 3% 가까운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. 최근에 한 2주 정도 횡보세가 10만 원, 11만 원, 11만 원을 좀 고점에 놓고 좀 저항으로 좀 작용하고 있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래서 10만 원 정도 초반까지의 조정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 있고요. 또 GS 역시 마찬가지입니다. 진폭은 적지만 계속해서 3억 5천을 중심으로 해서 횡보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어쨌든 유가라는 흐름들 특히 휘발유 가격이 뭐 2천 원대 다시 갈수 있다라는 어떤 우려감들 이런 부분들이 좀 있고 정제 마진 개선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보신다라면 정유주들 같이 관심 있게 보시고 특히 이제 GS를 주목하실 필요가 있는 게 지금 전력난 뭐 난방 이런 부분들 GS가 에너지 발전 이런 부분들에 강한 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가격 상승에 대해서 어떤 반사 이익을 충분히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. 그리고 이제 카프로가 오늘 뭐좀 눌림목이 나왔지만 카프로도 앞으로 스태그플레이션 관련해서 좀 주목을 해볼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왜 그러냐면 면화 가격도 최근에 100달러를 돌파하는 그렇죠. 부분들을 좀 보여줬는데 면화의 대체재가 이제 나일론 그렇죠. 아니겠습니까? 근데 카프로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거의 독가점의 지위를 누리고 있고 뭐 가격 자체가 좀 안정세를 띈다라면 그와 관련해 가지고 어떤 반사 이익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카프로 주가도 최근에 좀 횡보세를 좀 보여주고 약간의 눌림목이 나오고 있지만 저는 뭐 4,500원 정도 지지하면서 다시 한번 5,000원 이상으로 상승을 좀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. 그리고
한세 실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. 아까 면학 가격 상승 말씀드렸는데 네. 어쨌든 겨울로 갈수록 오늘 좀 날씨가 풀리긴 했습니다만 어저께 지난 주말부터 어저께 상당히 추웠거든요. 네. 그래서 이제 겨울이 빨리 다가오고 있다는 느끼는 것만큼 네. 의류 소비에 대한 어떤 증가들, 특히 작년에 소비가 적었기 때문에 그 기저 효과에 대한 기대감들, 소비? 네. 네, 그런 부분들에 대한 반사 이익을 계속 누릴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OEM, ODM 관련해서 어떤 기대감들 보신다라면 한세실업 충분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, 네. 그리고 뭐 우리금융지주 같은 경우도 오늘 강하게 상승하고 있지 않습니까? 네. 금리 인상은 어쩔 수 없다. 11월 달도 우리나라 금리 인상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은 금융주에 대해서 특히 일반 금융주의사도 좋겠습니다만 은행 영업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기업이 네네. 조금 더 수혜를 입을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. 자, 이 안에서 가장 선호하시는 종목과 그리고 매매 전략까지 정리해 주시죠. 네, 뭐 카프로를 선정을 좀 했습니다. 네.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일론 수요가 좀 늘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들이 관련해서의 카프로 낙탐에 대한 어떤 수요를 늘릴 수가 있고 또 이것이 꼭 나일론뿐이 아니라 전체적인 화학 제품 수요를 같이 동반해서 상승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스프레드 개선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유한비료 관련해서도 안정적인 수익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뭐 3분기, 4분기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좀 나온다라면 충분히 그 최근 한 5월 때부터 형성되었던 박스권 상단 5,500원까지의 상승 가능하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현재가에서 충분히 공략 가능하고 단기 목표가는 5,500원, 손절가는 4,400원 정도를 설정해 놓고 접근해 보시면 좋은 결과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. 자, 글로벌 사모펀드 칼라일의 공동 설립자죠. 루벤스타인은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해서 1970년 석유 파동 당시의 스태그플레이션과는 좀 분위기는 다르다라고 하면서 좀 물류 대란이 좀 나아지면 지금 상황이 좀 나아지지 않겠는가라고 또 전망하고 있습니다. 오늘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의 전망과 함께 참고하시면서 시장 한번 지켜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. 자, 오늘 유창희 대표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